실력은 외모에 비례하지 않는다. 어쿠스틱 좀 아는 남자들의 기타 리뷰 어쿠스틱 타임즈 지금 시작하겠습니다. 실력은 외모에 비례하지 않는다. 네, 봐봐요. 말 잘하잖아요. 뭐 기타 잘 치잖아요. 무덤을 파고 있어. 그렇죠. 오히려 실력이 외모와 비례하지 반비례하는 경우가 더 많지 않아? 사실 실력도 좋고 외모도 뛰어난 사람 찾기가 진짜 어렵잖아요. 맞아요. 뭐 연기자들도 잘생기고 예쁜 데다가 연기력까지 높으면 더 막 와 이렇게 하는 것처럼 그러기가 쉽지 않으니까 그런 건 거지. 그렇죠. 예. 맞아요. 맞아요. 정말 절대 비례하지 않죠. 그렇습니다. 뭐 기타도 마찬가지예요. 예쁘게 생긴 기타가 사운드 다 좋은 거 아니고. 맞아요. 예. 기타가 확실히 그 뭐 디자인이라는 요소도 중요하긴 중요하지만 디자인에만 뭐 치중을 해서 만드는 기타도 잘 없거니와 그리고 외관만 보고는 사실 그게 퀄리티가 어느 정도 나올지 그렇죠. 예측하기도 쉽지도 않고 거기다가 일렉 같은 경우에는 되게 다양한 디자인 포맷이 있지만 어쿠스틱 기타는 거의 뭐 우리나 이 업계에 있는 업자들이다 보니까 뭐 드레드넛이 어떻고 뭐 그랜드 콘서트가 어쩌고 쿼드웨이가 어쩌고 12프렛 14프렛 이거 그냥 일반 사람들이 보면은 통기타 똑같아. 다 똑같아. 그냥 통기타 구멍 있나 없나 그냥 거의 그 정도고 클래식 기타랑 뭐 어쿠스틱 기타 차이도 잘 모르는데 뭐가 달라 보이겠어요. 그냥 통기타 똑같아 거의. 그렇죠. 그 군인들이 휴가 나올 때 뭐 옷을 다려 입든 A급 전투화를 신든 물광 냈네 물광 냈네 이런 군인이다. 그냥, 그냥 군인이야. 상관이 없단 말이야. 그래서 뭐 외관이 뭐 그렇게 뭐 영향을 미치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우리는 업자들이다 보니까 그렇죠. 조금 더 그런 디테일에 좀 집중을 해서 뭐 이게 외모에 비례한다 아니다 뭐 이렇게 생각할 수는 없겠지만 그래도 적어도 바디 쉐입에서 오는 어떤 그렇죠. 영향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서 오늘 그 뭐 보면은 그 경기도 얼굴 외모는 반영하지 않지만 체급은 나누잖아요. 그 몸무게는 체급, 나누잖아. 체급. 몸무게에는 실력이 비례한단 말이야. 그렇지, 같은 그렇지. 경우에는. 그렇지. 이 파워가 다르니까. 달라지니까. 그래서 저희가 뭐 그런 식으로 체급은 맞추겠다. 네. 네. 예쁘고 안 예쁘고는 그 다음 문제예요, 여러분. 자, 이런 사람도 기타 잘 치고. 이런 사람도 머리 좋아요. 네. 외모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맞습니다. 자 오늘 이렇게 그랜드 콘서트 바디 특집 왜 서로한테 상처만 주고 시작하는 이유는 뭐야? 자 그랜드 콘서트 바디 특집인데 사실 완벽한 그랜드 콘서트 특집이라고 할 수는 없는 것이 일단 쿼드웨이의 유무도 조금 차이가 있고요. 메이튼 같은 경우에는 쿼드웨이가 없고 그리고 기타의 형태로 봤을 때 14프렛에서 만나는 기타 두 개가 있고 테일러 같은 경우에는 12프렛에서 만납니다. 그래서 완벽한 그랜드 콘서트의 같은 라인업이라기보다는 그랜드 콘서트 류에 해당하는 기타들이다라고 네. 조금 더 카테고리를 크게 설정해서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사실 저희가 웬만하면은 이 312C도 그 14프렛짜리를 준비하고 싶었으나 안타깝게도 물량이 저희가 네. 없는 관계로 비슷하게 12프렛으로 맞춰서 준비를 해봤습니다. 그래서 얘가 가격도 조금 더 저렴합니다. 343만원이고요. 371만 7천원, 378만원, 300만원대 중반에 위치해 있는 그런 기타들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보면은 테일러의 312C 12프렛은 저희가 2019년 6월에 썼는데 명음씨는 테일러의 리얼리티, 저는 12프렛이라고 12 걸 게 없는 기타 해서 9.5, 9.0 이렇게 드렸었네요. 그리고 메이튼은 M32 말고요. 메이튼의 메시아 모델 EM1808 메시아 모델이었는데요. 요게 이거 엄청 좋았던 것 같은데. 2017년도에 했거든요. 그래갖고 지금 저희가 한 지가 꽤 됐는데 명호 씨는 모든 것이 제 마음에 쏙 들어갑니다. 무게만 빼고 이렇게 주셨고요. 저는 메시아 윌 컴 어게인 로이 부캐넌이 맞았네 이런 얘기를 했었습니다. 9.5, 8.5라는 아주 높은 점수가 나왔고요. 그 다음에 M32CP 이거는 이제 우리 또 레이크우드 하면은 우리 또 성아씨가 또 그렇죠. 우리 성아군과 함께 했던 그 리뷰가 떠오르죠. M32CP 모델은 이거는 또 핑스인들의 꿈의 기타 중에 하나. 굉장히 이제 그런 여성형의 그런 사운드를 가지고 있고 아주 배음과 디테일이 상당히 뛰어난 정말 샤랄라한 사운드의 전형, 별가로 쏟아지는 사운드. 그래서 M32CP는 명호씨는 For My Hand, 네, 핑거 스타일이 좋다. 저는 44mm가 오히려 입문하기 좋다. 4452입. 아 진짜 별로다. 그래서 9.5, 9.5라는 아주 놀라운 점수가 나왔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저 땀이
기존의 점수를 확인해 봤고요. 아, 죄송합니다. 네, 승질나다 그래가지고. 스펙 비교해 볼게요. 가격은 343만원, 371만 7천원, 378만원. 형태는 셋 다 그랜드 콘서트고요. 탑은 시트카 스프루스, 808은 또 역시 시트카 스프루스, M32CP는 유러피안 스프루스고요. 바디는 샤펠레, 솔리드 인디안 로즈우드, 인디안 로즈우드 AAA 그레이드 이렇게 되어 있네요. 그러니까 쟤는 테일러는 로즈우드가 아닌 거예요. 샤펠레입니다. 네, 넥은 트로피컬 마호가니, 마호가니, 마호가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너트 너비는 44.45mm, 44.1mm, 44mm. 지판은 세 개 다 에본이고요. 픽업은 ES2 픽업 시스템, 그리고 AP5 Pro, LR벡스, 앤썸 다 다르네요. 자, 이렇게 스펙 구성을 한번 살펴봤고요. 바로 스트로크. 우리 뭐 비교 시연에는 거의 2스트로크. 아, 근데 얘는 이 안 가고 뒤로 갈게요. 뒤로요? 네, 왜냐하면 사운드 자체가 좀 디테일할 거라는 예상이 좀 있기 때문에 키를 바꿔서. 네, 그쪽으로 한번 가볼게요. 알겠습니다. 312C부터 들어볼게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네. 그런 느낌. 우리 작년 말에 했었던 그 상남자 시리즈와 이게 비교를 해봤을 때 정말 얼마나 이 사운드들이 이렇게 좀 야들야들하고 그렇죠. 예쁘게 말랑말랑한 느낌. 네, 차이가 많이 나네요. 좋습니다. 샤방샤방한 사운드 잘 들어봤고요. 메시아 가볼게요. 얘는 그래도 이 중에서는 가장 좀 미들 단단한 사운드를 맞아. 갖고 있어요. 가볼게요. 땡땡하죠. 아, 소리 좋다. 아, 이거 사운드 맛있네. 네, 로즈우드인데 그 저기 어딘가 약간 월넛의 그런 약간 네, 느낌도 그, 약간 맛있는 느낌 있죠. 네, 약간 그 짭짤하고 바삭한 느낌이 딱 그, 있어. 있어, 있어. 레이코드 가보겠습니다. 네. 아, 진짜 말랑해. 와, 네, 좀 사운드가 엄청 부드러워요. 엄청 부드러워. 말랑해. 그러니까 이게 하이가 상당히 이렇게 늘 샤랄라하다고 생각했었는데 오늘 오히려 약간 오늘 보니까 이렇게... 이게 되게 생각보다 부드럽네요. 엄청 부드럽게 것들이랑. 이렇게 말랑말랑해 느낌이네요. 자, 핑거 사운드를 보겠습니다. 샤펠레 소리 난다. 그죠? 네. 샤펠레 소리 사운드 좀 나요. 어쩔 수 없이. 얘가 확실히 조금 더 남성적인 느낌 있죠? 네. 그 사운드가 좀 더 귀에 빡빡 꽂히는 느낌이 있어요. 이런 사운드고요. 네. 소리가 되게 엄청 이렇게 팍팍 치는 네, 느낌이 네. 있습니다. 중음장대가 좀 강한 네. 느낌이 좀 있어요. 오, 엄청 부드러워. 부들부들한 거 봐 진짜. 무슨 슈크림 먹는 거 같아. 딱 씹었는데 정말 사르르 녹아내리는 느낌. 우와, 진짜요? 진짜 이쁘다 소리가. 되게 보들보들하잖아요. 정말 지켜주고 싶은 소리예요. 정말 보들보들해. 정말 그 딱 씹었을 때 입에서 사르르 녹아내리는 건 슈크림빵 생각나는 그런 사운드예요, 진짜로. 애기 뽈따구 같아요. 슈크림빵 위에다 슈가 파우더 뿌린 소리. 맞아. 그런 느낌. 아, 좋습니다. 앰프 사운드 들어보겠습니다. 네.
그 테일러 특유의 미드라이트 역의 꽁꽁꽁 테일러 꽁꽁꽁. 네, 전반적으로 아주 시원하고 밸런스 좋은 사운드 잘 들어봤습니다. 테일러 소리 나죠? 네, 이번에는 메이튼 조금 더 미들대 역에 크리스피하게 다가올 것 같은 메이튼의 또 특징적인 사운드는 마이크 사운드인데요. 이거 어떻게 마이크 저 다 일단은 중앙으로 해놓을게요. 미들도 네. 프리퀀시 마찬가지로 네. 가보겠습니다. 우와 예 살아있네. 얘는 와, 강한데? 이거 뭐랄까? 오늘 약간 메시아의 재발견인데요. 진짜 정말 귓구멍을 열고 들어오네 이렇게. 오, 와 얘는 뚫고 지나오네. 어. 약간 졸릴 때 들으면은 잠이 확 깨는 사운드야 진짜. 거의 약간 그 어? 목욕하고 먹는 소래눈 같은 사운드. 너무 아재같이 얘기했나? 아, 아주 머리가 맑아지는 사운드네요, 진짜. 네. 어, 만약에 목욕하고 나와서 먹는다고 생각을 했다면 어. 나는 얘는 어. 그거 그 뭐냐 스트롱 사이다. 스트롱 사이다 아. 먹는 것 같아. 아, 탄산 짜르르르르 이런 느낌. 어. 예상컨대 얘는 바나나 우유. 바나나 우유. 약간 한 번만 더 옵션을 넣어보자. 로우 살짝만 컷 해주세요. 하이는? 하이는 그대로 두고. 미들은? 미들도 그냥 두고. 로우만 살짝. 로우만 살짝만. 어. 요거 픽업 말고 마이크 쪽으로 조금만 돌려볼게요. 네. 이게 좀 다르죠? 되게 열심히 강하게 쳐봤어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말 이 평화로운 그런 예쁜 사운드가 맞아요. 그대로 느껴지죠. 그래서 뭐 목욕하고 나왔을 때 이제 음료수를 비교를 해보자면 포카리 스웨트, 뭐 스트롱 사이다, 맞아요. 아, 바나나 우유. 바나나 우유. 하여튼 얘는 일단 기본적으로 유제품이야. 유제품이야. 부드러워. 어, 부드러워. 일단. 맞아요. 여기 베이 저기 트랩을 살짝 올리고 여기서 미들 조금만 줄여볼게요. 네. 어때요? 하이 너무 많나? 하이가 많아. 다시 해볼게요. 요 정도. 어때요? 괜찮네요. 이게 딱 테일러 소리예요. 테일러 네. 소리. 뭐 우리가 익숙한 알고 있는 ES2 사운드. 맞아요. 이번에 AP5 프로 사운드입니다. EQ 다 저기 미들로 해놓고 할게요. 네. 이 찹 소리가 이렇게 들어가는 이유는 마이크 때문에 그래요. 네. 마이크가 엄청 많이 지금 그냥 미들인데 그죠? 이게 뭐 스트로크보다 덜하긴 한데 그래도 역시 그 생동감 있게 살아있는 미들이 맞아요. 특징적입니다.
레이크우드 한번 가보겠습니다. 네. 아 이거 이게 아르페지오에서 조금 힘을 와 이거 하이 좀 줘야 되겠다. 하이 좀 주고 해볼까요? 네. 그래도 부드럽다. 확실히. 자 이렇게 세 개의 시연을 다 무사히 마쳤습니다. 확실히 저는 오늘 약간 그 기존에 따로따로 했을 때는 좀 못 느꼈던 것들을 좀 느낀 게 이 메이튼이 생각보다 진짜 그 로즈우드에서도 살짝 월넛 향이 나는 그 바삭바삭하고 그 미들이 땡땡한 그 질감이 생각보다 굉장히 특징적이구나 라는 걸 좀 느꼈고요. 그리고 저는 레이크우드가 하이가 되게 많다고 생각했었는데 사실 그게 굉장히 부드러운 엄청 부드러워요. 부드러운 하이였다는 건 그러니까 하이가 있긴 있는데 이게 예전에 생각했던 건 하이가 되게 좀 시원하게 팍 들려있는 느낌이라고 생각했었는데 다른 것들과 이제 비교해서 들어보니까 팍 이런 느낌 아니고 사 이런 맞아요. 느낌인 거야. 약간 맞아요. 되게 파스텔 톤의 고운 하이였다라는 걸 오늘 또 새삼 깨닫게 되네요. 맞아요. 그리고 테일러는 그냥 테일러 알고 있던 테일러 그런 언니. 느낌이었고. 그래서 오늘 약간 이렇게 저는 재발견이 좀 있었고요. 아까 난 메이튼이 나 좀 근데 예전에도 제가 아마 9점 줬을 거예요. 그때도 메이튼이 이거 메시아가 되게 좋다는 느낌을 네. 좀 많이 받았어요. 엄청. 네. 그래서 저 좀 어떻게 보면은 되게 개구진 미드를 잘 다룰 수 있는 자신만 있으면은 메이튼 굉장히 좋은 기타가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레이크우드는 정말 참 여리여리하고 야들야들하고 보들보들하고 약간 이런 쪽이 아름다운, 있어서 아름다운 느낌이 예쁜 강하죠. 소리 내는 데는 진짜 특화가 되어 있구나. 그리고 테일러는 우리가 알고 있는 그 테일러다. 소리 네, 그대로 나는구나. 테일러는 이런, 테일러다. 이런 생각을 좀 들게 하는 시리즈였습니다. 뭐 저희가 이런 것들을 뭐 그때그때 생각나는 것들로 이렇게 비교해서 뭐 예전 냉면에 비교한 적도 있고 맞아요. 말에 비교한 적도 있고 그런데 오늘은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뭐 포카리 스웨트, 스트롱 사이다 그리고 바나나 우유 이런 느낌으로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스트롱 사이다는 이제 소래 눈으로 대체 머리가 맑아지는 그런 사운드 약간 그런 느낌이고요. 아 그러면 바나나 우유는 아침 햇살이랑 대체할 수 있어요? 그렇지. 약간 기본적으로 스트롱 사이다랑 바나나 우유인데 이제 아재 버전으로 네, 가면은 소래는 아침 햇살. 그렇지. 부들부들하지. 그렇습니다. 초록매실. 초록매실. 네. 그렇습니다. 아이구야. 자 이렇게 이렇게 오늘 또 그랜드 콘서트 바디 특집 넘버원 해봤고요. 네. 다음 시간에 또 이제 뭐 2, 3가 또 준비되어 있다고 하니까 준비되는 대로 여러분들께 재미있는 비교 시연 계속해서 앞으로도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유튜브 구독과 좋아요는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어쿠스틱 타임스.